자, 이제 139쪽이라고 쓰는데 이제 9절 가죠. 자, 취득세 비과세인데 이 비과세는 뭐냐면 정부가 세금 걷는 걸 포기한다. 즉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건데요. 자, 일단 1번. 자, 제목이 이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 취득자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1번의 본문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 조합 밑에 외국 정부 또는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해요. 그래서 항상 국가나 지방사삼은 취득세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의 취득은 부과한다. 오, 분명히 아까 위에서는 외국 정부가 과세하지 않는다 했죠. 그죠? 근데 밑에는 다시 부과한다. 과세한다요. 이게 뭐냐면 밑에 보니까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의한다라고 밑에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세법이요. 이 국가와 국가 간에는 원래 세금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이 국가 간에는 세금이 없는 게 원칙인데, 근데 뭐 비약적인 얘기인데 요즘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 대한민국이 요번에 중국에 가서 대사관 건물을 신축했어요. 가령 했더니 이 중국 정부가 원래는 세금 안 걷어야 되는데 한국 정부 내 취득세 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저희도 일단 내야겠죠. 내고 나서 한참 뒤에 니네 알았어. 니네 하여간 명동에다 니네들 대사관만 줘봐. 했더니 웬걸? 걔네도 명동에서 대사관 진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겠다. 똑같이 과세하겠다. 그래서 그게 상호주의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비과세가 맞는데. 자, 2번. 자, 이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 이 밑에 있어요. 단체조합 누구였어? 예, 옆에 있네. 귀속되거나 혹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선 역시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령 이 건물을 제가 샀는데 요번에 사자마자 서울시청을 찾아가서 내가 이 건물을 30년간 쓰다가 서울시에 기부할게 이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국가도 좋겠죠, 그죠? 뭐, 30년 뒤에 내, 이거 준다고 하니까. 자, 근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밑에, 자, 예외, 이제, 이건 똑같은 기분인데도 불구하고 1번. 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합니다. 즉, 내가 30년 뒤에 준다고 해놓고 나서 30년 되기 전에 후딱 팔아치워요. 타인에게 증여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럼 나중에 세금을 추징하고요. 또두 번째,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물건의 무상사용권을 받아요. 이게 뭐냐? 내가 30년 뒤에 이 건물을 줍니다. 주면서 서울시한테 야, 나 대신 부탁이 있다. 서울시가 뭐냐? 나 지하철 1호선 운영권 달라. 이거예요. 뭐줄 일도 없겠지만 해서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 이것도 비과세 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번 가죠? 자, 2번. 기타 소유권 취득인데 얘는 뭐 제목만 보면 돼요. 1번. 신탁이에요, 신탁. 자, 신탁이 뭐냐면 신탁은 맡기는 거예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게 신탁인데, 자, 신탁되면 결국 소유권의 변동은 없죠. 맡긴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맡겼다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건 과세를 하지 않고. 2번. 자, 징벌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혹은 국가 보유한 특별조치법상 결론 환매된 거 환매. 근데 이게 2번도 환매인데요. 저희가 환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환매가 개인 간의 환매인지 아니면 법령상 환매인지 두 가지. 그래서 개인 간의 환매가 되면 이건 세금 내야 돼요.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 환매가 되면 이건 비과세 돼요. 지금 법령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누가 국가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땐 철저하게 비과세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측에 세 번째가요. 그 다음 페이지. 3번. 자, 임시행장, 공사인정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쉽게 임시건축물도 비과세인데, 다만, 존속기간이 1년 넘어가면 과세입니다. 반드시 1년 넘지 않는 임시건축물을 비과세 된다. 이거고. 또네 번째. 요건 조심해야 돼요.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요거 비과세인데, 다시 괄호 열고, 건축법 제2조 1항, 구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 이건 과세입니다. 즉 똑같이 이제 집을 고치는 건데 이게
아, 주택법에 의해서 고쳐진다면 얘는 뭐하고? 비과세가 되고, 그게 건축법에 의해서 집이 고쳐지면 이건 과세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에 의한 것인지 그 차이점만 역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것인지 건축법에 의한 것인지. 자, 5번. 5번은 금년도에 추가된 법령인데요. 자, 상속계 시전, 즉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나 기타 폐차 혹은 차량 초과 등으로 인해서 소멸, 멸실,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건데, 결론 뭐냐면, 원래 자동차도 상속이 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속된 말로 뭐냐면 이 차가 똥차예요, 똥차. 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무슨 차? 똥차. 네. 근데 부모님이 사망해도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이걸 폐차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서 부모님이 사망하면 어쨌든 얘도 상속받은 걸로 봐서 세금 내야 됐어요. 근데 이 똥차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절대 세금을 걷지 말자. 뭐 이런 취지니까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취득세까지 정리를 해봤고, 이제 뒤에 가면 문제 있는데, 문제는 풀지 마세요. 나중에 책 나오면 그때 풀어도 되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저는 2장 이제 등록 면허세로 갑니다. 등록 면허세 쭉 넘어가세요. 자, 교재가 158쪽에 가면 있어요. 2장 등록 면허세. 요것도 편집돼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60페이지 가면 이제 등록 면허세의 정의가 나올 거죠. 네, 그것부터 볼게요. 이 등록 면허세는 보통 나게 되면 현 문제가 한 문제가 나고 안 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용이 쉬우니까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보시고 이해되면 좋고 안 되면 마십시오. 자, 등록 면허세인데 얘도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이게 등록 면허세인데요. 요걸 하기 전에 이제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2010년도 이거 적지 마세요. 2010년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등록세가 있었고요. 등록세가 있었고 그다음엔 면허세가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 근데 이제 2011년도에 딱 돼서 정부가 야, 대한민국에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통합하자. 그래서 명칭을 바꿨어요. 통합해서 등록 면허세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세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만 백성은 어떻게 세금이 한 개가 없어졌다. 없어진 게 아니야. 두 개가 통합된 거다니까. 자, 통합시켜놓고 다시 얘를 다시 나눴어요. 통합시켜놓고 다시 이걸 둘로 구분한다. 어떻게? 등록 면허세 두 번째 면허분 등록 면허세 이렇게 구분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통합을 왜 시켰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뭐냐? 과거의 등록세 얘기. 이게 과거 면허세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명칭만 통합을 해놓고 다시 쪼개놨어요. 실제 쪼개져 있어요 이게 등록분 면허분.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명칭이 바뀐 건데 요거 명칭 하나 바뀌면요 국가 낭비가 엄청 심해요. 몇억이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까지 깨져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방세마다 지자체마다 이제 그 전산망이 있는데 전산망을 다 고쳐야 할거 아니에요, 그죠? 글자만 고치는 게 아니고 다 고쳐야 돼요. 뭐 과세 방법이니 뭐다 수정하는데 그럼 그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돼요. 그게 몇억 몇십억 해요. 그다 고쳐야 된다고. 또 고지서도 등록세인데 어떻게 등록면서 명칭을 바꿨으니까 고지서도 다 찍어놔야 돼 전부 다. 그럼 이게 뭐 어떤 특정 지방만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지방에 다 그짓해야 돼요. 그 얘만 바뀌냐? 아니 몇개 세금이 이렇게 통합이 됐어요. 몇개 세금이 참 쓸데없는 짓 했어 이거. 어쨌든 간에 뭐 현재는 통합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통합시켰던 정부 참 대단하신 정부예요. 어디다 그 수업시간에 참 정책이 하면 안 되니까 그 정부 참 대단해요. 그죠? 쓸데없는 것도 많이 바꿔놓고 그다음에 애꿎은 강바닥은 왜 팝니까? 저도 이거 지금 불만이에요. 낚시가 안 돼요. 물고기가 안 잡혀요. 제가 좋아하던 낚시인데 어느 날인가부터 고기가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나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어쨌든 간에 자 등록면허세인데 자 볼게요. 자 맨 1번 정의가요. 자 등록면허세 정의입니다. 1번 자 등록면허세는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 쉽게 등기부요. 등기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경우 과세에 대한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또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지,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에 행위에 대해서 과세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구분된다. 근데 수험상 목적으로 뭐만 하면 됩니까? 등록분 등록면허세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맨 밑에 그 중간 2번 가야죠. 과제 2번. 자, 이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요. 재산권 등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요. 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등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또는 기타 대장 등의 등기, 등록, 등재할 때그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고, 그다음에 도구세이다고 되어 있네요. 자, 밑에 큰일 번 가요. 그럼 특징 볼 건데 첫째, 얘도 분명히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이고 도구세예요. 도구. 아까 취득세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어갔죠. 근데 이 세금은 도청이나 구청에서 걷는 지방세입니다. 두 번째는 보통세고요. 유통세고, 행위세고, 응능세고, 물세입니다. 세 번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요. 재산권 등그 밖의 권리 등을 뭐할 때? 등기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고 취득했을 때, 이는 언제 성립해요? 등기, 등록할 때 성립이 됩니다. 자, 네 번째인데 요거 조심해야 돼요. 4번 체크합니다. 자,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 등록을 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자, 동그라미 쳐요. 무슨 주의? 형식주의 조세고, 자, 또 뭐의 성격이 있다? 수수료적 성격을 가진 조세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등록면허세는 특성이요. 이따 또 나오겠지만, 나 등기하고 싶다. 그럼 등기하면 등기하고 나서 신고 납부가 아니고 등기하기 그 전에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등기하기 전에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등기하기 전에 신고 납부돼. 신고 납부돼야 등기가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시법령, 지금 공시법령에서 등기법 배웁니까? 지적법 배웁니까? 진짜 등기법 아직 안 배웠어요? 아, 어제부터 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등기 절차인데 등기법에 가면 이제 등기 절차가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할게요. 일단 등기하고자 하면 이제 매매 계약서가 됐건 인감증 뭐 도장이 됐건 첨부해서 다 찍어서 인감증명하고 첨부해서 이제 법원에 가죠. 등기소에 갑니다. 가서 등기관한테 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라고 딱 서류 내밀어요. 내밀면 그분들 쭉 서류 검토합니다. 이제 검토해서 아 그럼 세금 내고 오세요. 내고 오시면 등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고 오면 등기가 나와요. 이게 절차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이 등기를 할 건데 이게 진짜 또 합법적인 등기가 아니고 제 타인을 강박을 해서 타인에게 협박을 해서 야 갖고 와. 그래서 거의 뺐다시피 뺏었어요. 뺏고 인감도 다 뺏었어요. 뺏어서 다 챙겨서 등기소에 갔어요. 등기해 주세요. 하게 되면 그 등기관이 내가 협박했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지. 등기관이 보는 건 뭐만 봅니까? 내가 갖고 온 문서만 봐요. 그래서 이 문서에 아, 이상이 없네. 아, 오케이 됐어. 이거면 되겠다.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형식만 갖추면 돼요. 형식만. 형식만 갖추면 등기는 이루어집니다. 돼요. 그다음에 형식만 갖추면 신고 납부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방금 이게 협박이었죠. 강박이었어요. 그럼 민법소였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나중에 그 나한테 강박당한 애가 분명히 뭐 법원에다가 뭐어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내가 강박당했으니까 저 등기는 뭐다? 무효다라고 신고할 거예요. 그 법원에서 맞아. 그래 너는 강박당했으니까 얘가 한 등기는 인정 못 한다 이거예요. 그 등기가 이제 나중에 무효가 돼 갖고 취소가 돼요, 이제. 그러면 내가 처음에 등기하려고 세금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무효가 됐으니까 뭐 돌려주겠지. 일반 세금은 돌려줍니다. 근데 요 세금만큼은 한번 납부되면 땡! 안 돌려줘요. 그래서 훗날 나중에 등기가 이렇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도 절대 돌려받지 못해요.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수수료적 성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5번.
자, 과세 표준은 이제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가 있고요. 6번. 세율도 두 개요. 정률이 있고 정액 두 가지가 있다. 7번. 자,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 뒷페이지로 가서. 자, 8번. 자, 신고 납부 불이행 시, 자,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수반됩니다. 근데 이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당하다 하면 답이 퍼센트, 전부 다 40%가 붙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자, 9번. 얘도 체크. 자, 얘도 조심할게. 그 세액이에요, 세액. 세금이 6천원 미만이어도 최소한 무조건 6천원만큼을 징수합니다. 그럼 아까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았죠? 얘는 그 세금, 그 세액이 6천원 미만이어도 최소한 얼마는 걷겠다. 최소한 6천원만큼은 걷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최저 세액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만큼은 걷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특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2절. 자, 납세문제인데, 그럼 대체 누가 세금 내냐? 자, 세금 낼 자가 누구냐죠? 볼게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지난번에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냈죠? 그럼 얘는 누가 내냐? 얘는요, 그 등기 등록하는 자, 쉽게 등기하는 자가 내요. 등기 등록하는 자, 그 등기하는 자가, 혹은 등기 등록하는 자가 세금을 내요. 등기 등록하는 자가 냅니다. 그럼 얘를 누구라 하냐? 얘를 보고 제가 이렇게 불러요.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 등록하는 자가 내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냅니다. 근데 이 등기는 저희가 크게 둘로 구분해요. 이게, 자,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인지, 소유권 이외 등기인지, 이게 구분돼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면 소유권자가 돼요. 소유권자에서 결국은 이 해당 이 소유권자 이 친구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당 소유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럼 얘가 그럼 소유권 이외 등기였다. 이외는 둘로 구분해요. 이게 설정에 대한 등기인지 또 말소에 대한 등기인지 이걸 구분해요.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설정하게 되면 무슨 권자가 내요. 권자. 말소하면 무슨 설정자가 냅니다. 그래서 설정하면 권자, 말소하면 설정자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 하나 볼게요. 자, 가령 전세권이다. 요번에 전세권 설정한다. 그럼 말만 갖다 붙이면 돼요. 누가 내냐? 전세권자가 냅니다. 이 누군데? 세입자죠. 설정된 전세 말소한다. 그럼 누가 내요? 전세권 설정자가 냅니다. 이렇게. 하나 더. 그게 좀 저당권이다, 저당권. 자, 설정한다. 누가 내요? 저당권자가 냅니다. 저당권자가 내요. 말소한다. 누가 내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이 설정자가 내게 돼요. 이렇게 각각 구분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는 소유권자지만 나머지 건 설정이냐 말소냐를 구분하죠. 복교 1번. 자, 재산권 등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할 경우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내요.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1번. 저당권 누구? 저당권자. 지역권 누구? 지역권자. 전세권 누구? 전세권자. 지상권 누구? 지상권자에서 해당하는 권자. 그럼 지금 고통 부담이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누굽니까? 전부 다 설정 등기예요. 그럼 그게 말소된다면 말만 바꾸면 된다. 어떻게 무슨 설정자라고 이렇게 해서 말만 바꾸면 된다 이거죠. 또두 번째. 자, 수인은 두명 이상이에요. 두명 이상이 자, 공동으로 등기 받는다. 그건 어떻게 해요? 공동 수인이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연대 납세 의무는 내가 안 내면 누가 내요? 나와 관계 있는 그 상대방이 내 세금을 대신 답으로 내야 됩니다. 나와 관계 있는 그 상대방이 답으로 내야 한다. 그런 특성이 있네요. 됐죠? 자, 어쨌든 누가 내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된다. 답 한번 밑에 박스 봐요. 네모네. 자, 대위 등기에 대한 납세 의무자인데 혹시 민법에선 그 채권자 대위 등기를 배우나요? 안 배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럼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보셔요. 이게 맞아야 할 텐데. 자, 갑이 있고요. 제가 있어요. 제가 갑에게 자, 현금 1,000만 원을 꽂았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얘가 다음 주에 준대요. 근데 다음 주가 돼도 안 줘. 한달 지나도 안 줘. 6개월 넘어도 안 줘요. 그럼 제가 6개월 지나가서 물었어요, 얘한테. 야, 지난번에 꽂은 거 갚아야지. 했더니 갑말 돈이 없대요. 그걸 못 준대요. 그건 나중에 줄게다 아니야. 못 준대. 돈 없어서 못 주니까 저보고 그거 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열 받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너 그렇게 했다 이거지? 알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얘 재산이 뭐가 있나 재산을 봤더니 된장. 재산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압류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라도. 근데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압류할 것도 없어요. 이러면 진짜 속된 말씀, 아이고, 패고 싶죠. 근데 피 같은 1,000만 원인데. 이런 와중에 있어요. 이제 가슴 아픈 와중에. 자, 제 친구 A가 우연찮게 제가 A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A가, 야, 저한테 보세요. 너 혹시 갑한테 돈 꿔준 거 있니? 그 내가, 꿔준 거 있지. 근데 A 말, 받았니? 아니, 안 준다는데. 그렇지. 야, 갑이 너 말고도, 누구누구누구한테도 이렇게 돈을 많이 꿔왔대. 꿔갔는데 단한 놈한테도 돈을 갚지 않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나도 지금 골 아파 죽겠다. 했더니 A가 그럼 얘 재산 압류하면 되지 그래요. 근데 내가 아 조사해 보니까 얘 재산이 아무것도 없던데? 했더니 A가 일러줍니다. 재산 있어. 저63 빌딩 있잖아. 그거 제 거야. 에 63 빌딩 지금 하나 그룹 건데 등기가 하나 그룹 건데 왜왜제제얘갚 거야 했더니 갑이 그거 얼마 전에 샀어. 그 내가, 아니, 등기부에 없던데? 얘가 샀는데, 지금 계속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야. 왜안 한대? 에이, 등신아, 등기하면, 너 말고도, 얘네가 가만히 있겠니? 가서 뭐 한대? 잽싸게? 압류할 거 아니야, 압류.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알고, 이 채권자들 다 채권을 포기할 때까지 등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얘가 빌딩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갑에게 가서, 야, 너63 빌딩 네거 다음에 빨리 등기해. 라고 한들 얘가 등기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63 빌딩에 대한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을 해. 하고, 나중에 세금을 누가 낸다. 갑이 세금은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채권자 대위 등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등기하는 게 채권자 대위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등기 등록하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2번 자 면허에 대한 건뭐볼거 없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측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3절인데요. 자 요건 체크하세요. 자납 과세 표준인데 요거는 시험에 무지무지 자주 언급이 돼요. 그래서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과세표준 파트는. 지난주는 어떤 학원에 갔더니요. 아주 참, 그 얘기를 했나요, 여기서? 안한것 같은데. 했나? 어떤 두 여자분 얘기했어요? 아, 전복은 했었구나. 아. 참 대단해요. 그거 보고서 와갖고 그거서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그걸 왜 저한테 보다 점쟁이한테 갔으면 점쟁이한테 보고 해결을 하고 와야지. 응? 자, 과세표준 가죠. 얘는 이제 종가세가 있고요.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고 두 가지인데 이 등록면허세에서 이 과세표준은 조심할게요. 이게 등기별로, 등기마다마다 등기별로 차이가 나요. 등기마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볼게요. 첫째.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냐? 소유권 등기. 그다음에 가등기. 그다음에 지상권 등기 세 개. 그래서 소유권 등기, 가등기, 지상권 등기인데요. 이세 개를 등기한다. 그럼 대체 뭘 갖고 가냐? 등기하고자 하는 그 해당 부동산 가액이에요.
등기하고자 하는 그 해당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럼 내가 이거죠.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이 얼마짜리 땅이냐 보니까 10억짜리 땅이 돼요. 나이 땅에 대해서 여기다 가등기할 거야. 그러면 이 해당 부동산 가격이 얼마?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첫째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등기인데요. 이네 가지 등기를 보고 저희가 민법에서는 뭐라 하냐 이걸 보고 저희가 채권 등기라고 불러요. 채권 등기. 채권 등기라고 해요. 근데 지금 채권이 뭐냐 이건데,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받아야 할 돈이요, 돈. 내가 누구에게 꿔줘서 받아야 할 돈이에요. 그럼 그 돈, 내가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하는 등기인데, 근데 지금 뭘 갖고 세금 매기냐? 내가 받을 돈만큼 해당 채권 금액이에요. 채권 금액이,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돼요. 채권 금액이 내가 받을 돈이에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건수, 건수, 건수의 등기인데, 얘는 대표적인 종량세, 종량세. 그래서 건수라는 얘기가 뭐냐면 등기 하나, 뭐 등기 두 개, 뭐 해서 등기 개수마다, 등기 개수마다마다 세금을 걷는 거예요. 건수. 그래서 어떤 등기가 있냐? 얘는 등기가 합병 등기. 그다음에 뭐 지목의 변경 등기, 그다음 말소 등기, 그다음에 뭐 구조 변경 등기 같은 거, 구조 변경 등기, 뭐 이런 등등등에 해서 이런 등등등은 전부 다 건수가 꼽은다. 그래서 얼마씩 건당 세금도 써요. 건당 세금도 6천 원씩 내요. 건당 6천 원씩 세금 냅니다. 얼마씩 낸다고요? 6천 원씩 납부하게 돼요. 일단 네 번째, 내가 등기할 게 뭐냐? 전세권 등기다. 전세권 등기는요, 그 해당 전세 금액, 그 전세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고요. 하나 더, 그 등기가 임차권 등기였다고 하면 그 해당 매월 지급하는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이 돼요.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돼 있다. 그래서 이 등기마다마다 어떠한 과세표준인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다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항상 무슨 가액이요? 부동산 가액. 그 다음에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신청 무슨 금액이요? 채권 금액. 그 다음에 합병, 지목변경, 말소는 뭐예요? 한 건. 건 갖고 보관한다. 얼마씩? 건당 6천 원씩 보관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무슨 금액이요? 전세 금액. 임차권 무슨 금액이요? 월임대차 금액. 이렇게 각각 나눠서 가야 돼요. 이게 일단 기본이고, 자, 계속 볼게요. 그럼 대체, 그럼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뭐냐, 이제. 소유권, 가등기 등인데, 이 부동산 가격은 원칙이요. 신고 가액입니다. 예외는요.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에요. 세 번째, 특례도 있어요, 특례. 무슨 가액이냐? 사실상 취득 가액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특례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요 써놓고 가만히 보면 이 써놓은 내용이 전에 봤었던 취득세하고 똑같아 지금. 이 등록면에서 똑같다.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취득세는 이 모든 금액이요. 모든 금액이 취득 당시 금액이에요. 근데 등록 언제입니까? 얘는 등록 당시입니다. 그래서 등록 당시 금액이다. 그래서 표현 방법은 같지만 의미하는 금액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특례는 이거 입증된 거죠. 그렇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에 대해 얘는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요. 자, 봅니다. 감가상각이나 혹은 자산재평가입니다. 감가상각이나 자산 재평가 등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변동되면, 금액이 변경되면, 그때는 변경된 금액 갖고 합니다.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 갖고요. 같이,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에 의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 잘 납니다. 그래서 항상 감가상각이다. 재평가 등으로 인해서 금액이 바뀌면 항상 변경된 금액 갖고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 이제 채권 금액 갖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채권 금액은 두 가지인데, 원칙이 있고 역시 예외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그래서 원칙은 그 본래 채권 금액입니다. 채권 금액이에요. 이 본래 채권 금액은 보통 100% 내가 빌려준 만큼이에요. 빌려준 만큼 설정을 해요. 단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뭐냐? 얘보다 좀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예외는 뭐냐?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 같은 말로 하면요. 처분 제한 금액입니다. 처분 제한 금액이다. 처분 제한 금액. 이렇게 해서 채권 최고액 혹은 처분 제한 금액. 보통 이제 빌려준 것보다 많이 130% 정도 설정을 해요. 이렇게. 이게 뭔 얘기냐면 잠깐 얘기해 줄게요. 실제 이거 뭐참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제가 그 대학생 때요. 워낙 저희 집이 가난해갖고 어려서부터 저는 돈을 벌자. 대학생 때 이제 학교 다니는 것 빼고는 계속 일만 했어요. 죽으라고. 뭐 과외도 하고 주말 되면 노동일도 하고 뭐 되게 많이 했는데 많이 해갖고 제일 먼저 산게 일단 차입니다. 차 솔직히 차 샀어요. 차. 건버선 들어가고 차를 사고 그 다음에 돈이 남았어요. 차 사고도 돈이 남아갖고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간이 부었죠. 23평형 거의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이야 뭐뭐 뭐 비싸 23평이 몇 억대 가지만 그때는 샀어요. 이게 90년도 뭐 89년도 이때니까. 그래서 아예 샀어요. 샀는데 돈이 부족해 갖고 은행에서 제가 3천만 원 융자 받았어요. 3천만 원 은행에서 해주대. 집 담보로 해줬어요. 그 이제 3천만 원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제 이 금액이 이제 은행에서 빌린 채권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가 다 끝났다고 이제 연락을 받고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법원에 가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봤죠. 지금이야 컴퓨터로 떼는데 이때는 컴퓨터 없었으니까 법원까지 가야 돼. 등기소까지 가서 신청을 하면 1시간 뒤에 떼줘요. 1시간 뒤에 이제 등기부를 딱 받았지. 형식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갑구 맨 앞에 보니까 집원이 써 있고 소유주 누구 홍길동 써 있더라고요. 한 장을 넘겼지. 을구 보니까 서울 땡땡은행 그 제가 이제 대출 받았던 은행인데 지금은 그 은행이 없어졌죠. 과거에 서울 신탁은행인데 자, 그 은행에서 자,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쓴거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인데 등기부등본에 써 있는 게 이거예요. 채권 최고액 3,900만 원써 있는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저 바로 은행 쫓아갔어요. 지금이야 은행에 가면 이쁜데 그때는 창구가 길쭉하게 있으면 이 앞에 팻말이 있었어요. 뭐 보통 예금계, 정기 예금계, 뭐 대부계. 대부계야, 대부계. 바로 넘어갔어요. 테이블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앉아 있었던 그 직원을 멱살을 잡고 후려쳤죠. 개놈 쉽게 해요, 오늘. 야, 내가 쓴게 3,000인데 왜 3,900에? 이놈아! 그 난리를 폈더니 이제 경찰관이 저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저를 조회하더라고요. 신원조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야, 너는 학생이고 뭐 전과도 없는 내가 왜 은행 가서 그 난동을 피웠냐? 그 제가 얘기했죠. 이거 보시라고. 내가 은행에서 쓴게 3천만 원인데. 아까 그 은행 직원 저 자식이 뭐 3,900 썼다고 했다고. 저 폐지금도 많이냐고. 그랬더니 경찰관 아저씨가 보더니 그 맞네. 저 은행 저 아저씨 저야 떼먹을 떼먹어야지 뭐 이거 떼먹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사건이 또 갑자기 이제 지점장이 찾아왔죠. 와갖고 이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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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만 저만 해갖고 이렇게 썼다 이거지. 어디에 등기부에 표기된 거된 것만 실제 쓴건 얼마인데 3천만 원인데 은행도 떼일 걸 대비해서 얘보다 어떻게 좀더 많이 설정한 것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하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해서 대부분은 원래 내가 쓴 금액을 하는데 이건 안 써요. 실무감 거의 다 이해했습니다. 채권 최고액을 쓰게 돼요. 이 숫자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이제 가는데 보통 은행권은 요즘에 120% 정도 잡고요. 이게 뭐 3금융권, 4금융권까지가 막 130%, 뭐 사채업자까지가 뭐 200%까지 잡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거고요. 자, 세 번째 건수. 아까 얘기했죠? 합병, 지목 변경, 말소 같은 건 등기 하나에 대해서 하나. 그래서 건당 얼마? 건당 6천 원씩 과세예요. 그다음에 뭐 등등등. 자, 교재 볼게요.
자, 교재 162쪽입니다. 1번. 자, 부동산 가액 나오죠? 원칙가요? 자, 원칙이 무슨 가액입니까? 신고가액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요,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 표준도 어떻게 해요? 등록 당시 등록자의 자 뭐에 의한 가액, 신고에 의한 가액이 원칙이다. 예상 상태 원칙은 신고 가액입니다. 단 2번 예외가 있죠. 무슨 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보죠. 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요, 등록자의 신고 예외 원칙이나 밑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뭘 갖고 간다? 시가 표준액에 대한다. 그래서 1번 신고가 없는 경우, 2번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넘겨볼게요. 세 번째 갑니다. 자, 특례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죠. 보셔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이야, 미출. 다만,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는, 자, 써있죠. 무슨 가액이요?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꼭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금액이 바뀌면 무슨 금액이다? 변경된 금액에 의하게 돼요. 그 밑에 예제 뭐 밑에 봐요.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했다. 2번 수입했다. 3번 공매나 경매. 4번 법인장부. 5번 판결문. 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령. 이런 거는 무조건 입증된 거죠. 항상 무슨 가격?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채권 금액 갈게요. 자,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 신청인데요. 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해당 채권 금액, 본래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돼요. 하지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 혹은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같은 말로 뭡니까? 채권 최고액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본래 채권 금액이 맞는데 그게 없거나 부당하면 어떻게 된 채권 최고액으로 할수 있다. 그죠? 자, 세 번째가 건수로 갑니다. 자, 건수에 대한 건데 1번 말소 등기, 또 지목의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등은요, 매한 건, 이게 등기 한 번이에요. 등기 한 번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이땐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 해서 얼마씩? 건당 6,000원씩 부과해서, 이렇게 말소 등기 같은 걸 얼마? 건당 6,000원씩 세금을 내게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뒤로 갈게요. 기타 4번. 자, 기타 금액에 대한 건데요. 자, 전세권은 무슨 금액이에요? 전세 금액이 되죠. 그다음 임차권은 무슨 금액이요? 월 임대차 금액이 되고, 그다음 지역권 뭘 겁니까? 요역지가액에 의한다. 그럼 여쭤볼게요. 요역지가 뭐예요? 요역지. 요역지가 뭘까? 그럼 승역지는 뭐예요? 승역지. 안 배웠어요?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그럼 맹지는 아세요? 맹지? 네, 맹지가 뭐예요? 꽁꽁 막힌 땅이죠? 이런 거죠? 자, 이게 내 땅이고요. A 땅, B 땅, 도로. 뒤는 없어. 그냥 절벽.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도로까지 어떻게 나갈까요? 공중부양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한쪽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 나가죠, 그죠? 그럼 이렇게 통과 못하는 현재 땅을 내 땅을 무슨 땅 이게 맹지입니다. 그럼 내가 A가 됐건 B가 됐건 야, 나 미안한데 윤리 좀 다니게 좀 해주라 부탁을 해야죠. 했더니 A가 그래, 요거 인정해 줄게, 다녀. 그럼 이제 요 땅, 그럼 요만큼을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요역지고요. 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승역지가 됩니다. 그래서 둘다 같은 맥락인데, 나 입장, 나는 뭐 편익을 제공받으니까 요역지, 그 요역지 가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은 뭘로 한다? 요역지 가액에 의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결론 다시 한번. 그래서 결국은 자, 아까 어디 갔어요? 자, 소유권 가등기상권 항상 무슨 가액이요? 부동산 가액이고, 다만 얘가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금액이 바뀌면 무슨 금액에 의한다? 변경된 금액에 의한다. 두 번째,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신청 뭘 갖고 해요? 채권 금액에 의한다. 그 다음에 건수는 뭘 갖고 합니까? 합병,
지목 변경 말수는 건수, 등기 하나에 대해서 과세한다. 얼마씩? 건당 6,000원씩 부과합니다. 그 다음 전세권은 전세금액이요. 임차권은 월임대차 금액으로 각각 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네 번째로 가죠. 등록면허세 세율로 갑니다. 세율 4번인데, 얘도 쉬워요. 보죠. 제가 월요일 날이요. 어제 그저께죠.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왜요? 했더니, 관리사무소가 제가 잘합니다, 관리사무소를. 아주 한번 난동을 부려갖고, 그 난동 부린 게 뭐냐면 관리비 때문에. 제가 관리비를 냈거든요. 냈는데 90 얼마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그 실수한 게 그거예요, 관리사무소 직원도. 안 냈으니까 나왔겠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다짜고짜 안 냈으니까 나갔겠지요. 그래서 막 사정 뭐그 많다 뭐 없어요. 나중에 어떤 관리소장 오고 막 해갖고 또 난리 났죠. 그때부터 이제 관리사무소가 저를 아주 제가 가면 아주 그냥 기죠. 그 전화가 왔어요. 아 선생님 왜요? 혹시 토요일 날개 끌고 나가셨어요? 제가 저희 집 말티즈를 키우는데 나갔죠 밤 11시 반에. 실제 나갔어요 밤 11시 반에. 근데 왜 나가? 눈이 많이 와갖고. 저희 집 강아지 한번 눈 구경 시켜준다고 6년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눈 구경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나가보자. 나갔어요. 그때 이제 결론이 뭐냐? 어느 분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대요. 뭘 신고요? 동물 학대로. 아, 이유가 뭐요? 했더니 혹시 그날 개막 질질 끌고 갔어요? 끌고 갔지. 걔는 안 가려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난 끌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 봤나 봐요. 근데 그게 그 추운 날, 그 영화가 되게 춥고 바닥도 꽁꽁 얼었는데 왜 그것도 애완견을 끌고 나오고 안 간다는 걸 질려고 참나. 아 이게 무슨 동물학대냐고 이게. 응?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 누가 봤다고 신고한다고 했대요. 참 그래서 하시라고. 참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당하는데. 응? 그 느낀 게 바가 큽니다. 어쨌든 눈올땐 절대 개 끌고 나가면 안 돼. 예. 아니 처음 나가보니까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바닥이 너무 차가우니까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빨리 와! 나중에는 이제 좀 적응되니까 막 뛰어놀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딱그 순간만 봤나 봐. 아, 참 무서워 죽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 등록면허세는 일단 두 가지를 써야 되는 정률, 이제 퍼센트 정률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몇 원이라고 하는 정액 둘로 구분해요. 이때 퍼센트는요, 전부 다다 차이가 나면 돼서 예를 보고 차등 비례세율이라 합니다. 전부 다 차이 나게 적용하게 돼요. 세 번째, 자, 이 등록면허세도 얘도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율로 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이다 이런 뜻이고, 둘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 조정도 가능해요. 네 번째, 중과지세 중과해서 중과 세율도 있다. 몇 배가 있냐? 세 배. 이렇게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조 밑에 1번, 4호절이죠. 자, 164쪽 맨 밑에. 자, 등면허세는요, 표준세율과 법령 규정한 중과세율로 구분합니다. 이때 또 세율구조는요 과세 대상의 종류와 권리의 유형에 의해서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요 또 뭐도 있다 정액세율로 되어 있다 또맨 밑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가정한 바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한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등록면허세 세율 표가 나올 겁니다 표가 쭉 나올 것인데 굳이 외울 거 없어요 그래서 1번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에서 밑에 있는데 자, 표에 보니까 소유권이 있고 나머지 재산권 쭉 있는데 그 소유권에 관련된 것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 신청 가압류 이건 안 봐도 돼요. 다 천분의 2입니다. 다 천분의 2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럼 결국은 이 등록면허세는 뭐냐? 이런 이거예요. 강아지.
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비신청,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은 0.2%. 그래서 일명 등록면허서는 제가 강아지라고 해요, 강아지. 그래서 앞으로 지나가는 개를 보면 무조건 야, 너 뭐다, 너, 어허, 너 등록면허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저도 저희 집 개, 강아지 볼 때마다 등록면허세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바꿨어요, 명, 이제 원래 강아지 이름이 주먹이 주먹 주먹. 이게 제 본명인데요. 요즘 예명 붙었어요, 은인이라고. 은인. 점쟁이한테 갔더니 그집 강아지가 집을 지켰대네. 그때부터 은인이라고. 아니, 그게 점쟁이 간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한번 이제 토종 비교를 갔더니 그 집의 동물을 그 집을 지켰네. 그래서 제가 뭐, 뭘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부터 강아지한테 은인, 은인 이렇게 부르고 다녀요. 지가 또 아나 봐요, 또. 이렇게 쳐다봅니다. 자, 어쨌든 그 밑에서, 맨 밑에 세율 적용 유의사항 볼게요. 자, 1번. 자, 등록면허서는요,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제외한다. 그 다음 2번. 자, 동일 채권의 담보물을 추가합니다. 할 때는, 자, 미출 제외고. 자, 등기 등록에 대한, 뭐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 부과해요. 이 담보가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담보가 부족하대요. 혹은 담보 금액에 변동이 생겨서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럼 담보가 추가될 때마다 1000분의 1을 또 내는 게 아니고 얼마? 6000원만 더 내고 담보 추가 등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2번도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담보물을 추가하면 추가될 때 1000분의 2가 아니에요. 저당권 1000분의 1. 원래 처음에는 1000분의 2가 맞는데 추가되면 어떻게 해요? 건당 6000원씩 해서 담보가 추가될 때마다 6000원만 내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까지가 무슨 세를 표준세율이라 합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강아지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뒤로 가볼게요. 두 번째. 자, 중과세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죠? 그래서 요건 좀 쉬었다가 그 중과세율부터 나머지 거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